여러분은 일본의 침략 전쟁,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곳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의 수가 무려 2만 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무척이나 깜짝 놀랐는데요. 그들은 해방 후 7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유족들은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유족 가운데에 아버지를 야스쿠니 신사에 빼앗긴 박남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그 아버님에 관해서 네. 편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2013년부터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하고 있는 박남순입니다. 어머니 고향이 남원이시죠? 네. 원래는 율치고요. 우리가 그냥 부르기는 밤터라고 그래, 뒷밤터라고. 동네가 이뻤어요. 산 밑에고 마을 앞에가 개울도 있고 집도 다 초가집이라도 다 옛날에는 이렇게 다 구역구역이 있어 있는데 지금 개울도 없어져 버리고. 할머니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이고, 네 애비는 일본 놈이 와서 잡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잡아간 게 뭔지, 왜 잡아갔지? 그랬어요. 그때는 이거 뭐 식민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철없이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나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가셨는데 나 나와가지고 그것도 네 살 먹더라 계셨대요. 혹시나 올라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 저거로 연락을 받고 더 이제 적으니까는 또 이제 혼자 못 살죠. 나이 21인가 20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는 재워놓으셨어요 이제 그때. 그 기억은 나요. 이렇게 곰채가 있고 아래 행랑이 있었는데 나를 아랫방 행랑에다 놓고 밖에서 이렇게 뭘 꽂더라고요. 문에다. 그렇게 문을 밖에서 잠그고 할머니 온 게 너 나오지 말고 거기 있거라 그래서 문을 뚫고 보니까 우리 엄마 가더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앉아서 울더라고. 할머니가 항상 이 가슴에 뭐가 이렇게 올라온다겠어요. 야 나 내가 만일에 죽으면은 내 가슴을 먼저 한번 열어봐라. 뭐 항상 이렇게 만지면 있어요.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게 화병이겠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뭐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놨어요. 이 대문, 거기 뭐 대문 다 이거 이렇게 쌀이 문인데 그걸 다 열어놨어요. 꼭 못 앉아 못 묶고 계요. 묶으면 안 된다고. 까마까치도 없다고 그렇게 왔더래요. 그러면서 거기는 날도 얼마나 더운지 혼도시 하나 가지고 일주일씩을 이렇게 입고 일을 하는데. 다쳐도 약을 바를 거 없어서 보는 게 바를 약하고 해서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런 편지 왔다고. 장가 가면서 찍은 것 같아요. 모자 쓰고 이렇게 검은 두루마기 입고 찍어서 이렇게 이만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항상 우리 할머니가 제사 지낼 때 놓고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없더라고. 없애버렸어요. 그 사진 속에 아버지 얼굴이 좀 기억이 나세요? 우리 큰아들이 할아버지 닮았어요. 작은 아비들도 그랬어요. 난 아버지를 못 봤는데 우리 큰아들 이름이 윤석이거든요. 윤석이는 아버지 닮았다. 갖고 우리 작은 아비가 항상 야 윤석이는 잘 키워라. 형님 닮았으니까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 이유가 있어. 저기 태몽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아버지를 안 봐서 모르는데 까만 바지에다 하얀 와이셔츠를 이렇게 소매를 걷어서 입고 남자가 아기를 하나 갖다 주면서 너 잘 키워라 이거?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그 작은 아버지한테가 그 소리 했더니 틀림없이 네 애비가 갖다 준 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러고는 얘가 가져진 거예요. 큰아들. 그래가지고는 또 띠도 같은 띠예요. 할아버지하고. 전화가 왔어요. 작은아버지가 아침에.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빨리 나가서 동아일보 신문을 하나 사다 봐봐라. 거기에 저기 진용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 아버지 이름이 신산만수로 개명이 돼갖고 있다고 한 것 같다. 그 사가지고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브라운섬. 그래서 그때 브라운섬에서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비행장 그 한국인 노무자 수천 명이 1939년부터 3년여 동안 사이판 등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일대 섬인 남양군도에 강제 징용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희생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군도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그 태평양 중에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인데 전쟁 후에 국제연맹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던 지역입니다. 1935년 이후에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남양군도 지역을 군사기지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섬에 비행장을 만들고 큰 항만을 설치를 하면서 유사시에 군사기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1945년까지 남양군도로 동원됐던 민간 노동자는 약 7,00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해군 군소공원으로만 약 36,0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선택권이 일부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남양군도는 지상낙원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었기 때문에 북해도에 가서 그 탄광에서 고생할 바에는 남양군도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남양군도로 가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실제 전쟁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43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섬들이 미군의 어떤 폭격권하에 있었고 그래서 매일 공습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지상낙원으로 알려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갔던 지역이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운 모습을 띠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본토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남양군도였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005년도에 그 위원회 생겨가지고 네. 신고를 하고 해서 떼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언제 온 것까지 다 있잖아요. 해군 군속이다 돼 있고 네. 또 거기 뭐야 거기서 돌아가신 사망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본 정부에 요청해서 후생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남순 씨의 아버님 박만수 씨께서는 1944년 2월 24일 브라운 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 228명 그리고 일본인 73명이 비행장과 방비시설 작업에 종사했습니다. 1944년 2월 19일 미군은 엔체비 섬을 점령을 했고요. 그 후 3일 동안 메들렌 섬을 주야로 연속을 폭격을 했고요. 2월 25일 메들렌 섬을 미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1944년 2월 24일에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운 환초 메들렌 섬에서 폭격 당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로는 할 수가 없죠. 세상에 인생을 살아보질 못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리고 돌아가실 나이가 그 나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24살이면 대학교 갔잖아요. 대학교 그때 4학년? 근데 아들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저런 나이 저렇게 우리 아들은 그때 그냥 대학생인 게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녀요.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시절을
그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옷도 못 입고 뻘개 벗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비참하죠. 난 안 간다고, 거기 가야 소용없다고, 거기 가서 뭐냐고, 괜히 뭐 시간 낭비하고 뭐 되느냐, 안 한다고 한 게. 그래도 아버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고맙지 않냐, 한번 가봐라. 그러더라. 나는 거기 가야 소용이 없더라. 나는 가야 아무 할 얘기도 없고, 뭐가 뭐인지 모르니까 당신이 가라. 그래서 2008년, 2009년부터 나왔어요. 밤 가서 추도식 간부하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조남 박자 만자 수장님 소형 비행기 탔어요. 그리고 로타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그때는 또 간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내가 옷도 못 입고 그게 톤도시 하나만 차고 벗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기분이 갖고 영 걸리더라고. 그래서 옷을 샀어요. 바지, 옷걸이, 조끼, 고무신발, 양말, 이 두루마기까지 다 흰 걸로 다 사서 그 로타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있어요. 거기 가서 꽃 이렇게 던지고 그렇게 저기다가 이렇게 내가 옷 갖고 왔다고 했더니 태워줘서 거기서 태워드리고 왔어요. 저만 부모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를 때는.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일본에 끌려가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건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 나와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게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우리 80대 징용 간 엄마나 아버지들은 너무 괴롭게 산 거예요. 저녁을 먹는데 대표님이 그래요. 내일까지 마감이라고 여기 입회하는 사람들 빨리들 신청하라고 그래요. 깜짝 놀래갖고 그때 다시 물어봤어요. 이제 대표님 저기 무슨 입회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게 그 서류를 해갖고 내일까지 가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나 또 서류를 뭘 했어요. 해갖고는 늦었어요. 6시인가 갔어 위원회를 들어가니까 마감됐다고 안 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마감이 어디가 있냐고. 이거 안 받으려면 우리 아버지 유고를 내놔라 내가 그랬거든. 어디서 돌아가셨냐 그래서 브라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브라운서 돌아가신 분은 유골이 없다. 유골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바다에 가 있어도 있고 어딘가 있겠지. 없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더라고. 아유 그래요 대표님 말씀이 맞네요. 못 찾는 거지 없는 게 아닌데. 그리고 희한한 게 있어요. 저기 입회 모시려고 하는데 글씨 이제 써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 쓰냐? 대표님이 쓰냐? 아 누구 써요? 아버지만 쓰지. 그러니까 박남순 씨 그러지 말고 엄마도 쓰셔요. 그래. 아 엄마 싫어. 나는 엄마 소리 하기 싫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두 양반들이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고 그거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잘못 만나서 생리별을 하신 분들인데 돌아가셨어도 또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그렇게 말 들으니까 좀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 딱 그거 하고 간 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우리 아버지는 모르니까 안 보이고 우리 엄마가 빨간 다홍치마에 세댁대 입은 초록쪽으로에다 이렇게 지금도 눈에가 선해. 그 꿈이 저 멀리 섰어요. 멀리 서서 나를 쳐다보고 섰어. 근데 딴 때는 막 싸우거든요. 근데 엄마 그랬어요. 꿈에 엄마 그랬는데 쳐다보고는 딱 쳐다보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눈을 또 뭐 이게 뭐야 그러고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이더라고. 그 뒤로는 안 보여요. 언젠가 한번 대표님이 그래요. 박남순 씨 혹시 그 거기에 이게 도장 찍힌 거 있냐? 그래요.
아,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가서 팩스로 보낼게요. 그러고는 동네 팩스 가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야스쿠니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스쿠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기가 딱 차죠. 아니, 우리는 죽었단 연락도 못 받았는데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뭐 거기다 왜 갔다, 우리 아버지를 왜 거기다 왜 모셔나? 더 황당한 게 남원에서 이제 형님 저거니까 신청을 허락을 했나 봐요. 남원서도 근다고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그랬더니 가니까 못 오겠는데요. 그러면서 아이 저 우리 형님은 야스쿠니에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야스쿠니가 있냐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작은 아버지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냐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식민지가 뭔지도 모른다냐고 막 그랬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말씀 안 하시더라. 원고에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 여기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갔다가 우리 집에다가 둬도 우리 아버지 서류를 빼가야겠다. 아무것도 아닌 데다 갖다 놓고 왜 저거가 제사 지낸다고 그러고 그게 뭐 하는 소리예요. 갖다 죽이고 제사는 왜 지내. 내가 아까 그래서 그랬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 너 아버지 끌어다가 그렇게 했으면 누구는 어쩌겠냐. 그거는 대답 안 하네. 네. 우리의 그 심정을 너 유족 심정을 한번 이해해봐라. 그 대답 안 해. 나한테 가자. 지유가 할 거라. 지유가 할 거라. 갖고 놓아 지유가. 사진 찍어 놓고. 나한테 사실 기내사진 찍어 있는 거야. 흔들지 마. 누구를 위해 죽었냐고! 자신 다 놓고 어떻게 와서 죽어! 내놔! 내놓으라고! 거기 야스쿠니에 우리 아버지를 모셔놨으면 우리 유족이잖아요. 유족이면 가면은 막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거기 데모로 간 것다이고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가서 땡깡부리로 간 것다이고 무슨 따지러 간 것다이고 어디가 있나 좀 본다고 들어간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심정을. 우리가 아버지가 없음으로 해서 엄마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엄마 부모 없이 큰 서름은 아무도 몰라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 이러한 소송은 무엇보다 유족들이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또는 오빠, 가족에 대한 기록들을 직접 찾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생애사를 직접 복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가족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2만 천여 명의 한국인 합사자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무고한 죽음을 당했는지 그리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구하면서 이 원고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의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한국인 유족 27명은 명부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요구와 함께 상징적 의미의 위자료 1엔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사 철폐를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배상 청구금액 1엔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이런 재판소송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 이렇게 세 개 지역이 2006년부터 야스쿠니 반대 촛불 투쟁이라는 것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에 단지 A급 전범들이 합사되었다는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 그리고 대만 사람들, 그리고 오키나와 일본의 유족들이 함께 연대해서 야스쿠니 신사의 그 부당성, 그리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투쟁이라고 하겠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꼬박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행동하는 재판부의 무성의한 모습과 함께 지지부진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박남순 어르신은 점점 더 노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2019년 최종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도 틀림없이 마이크 대고 뭐라고 말할 텐데 내가 그럴 거야. 아베 정부는 양심을 좀 고쳐먹고 우리 유족도 생각해서 반성 좀 해라네. 그러려고 반성하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국하고 잘 살까를 보자고. 너나 두 시간 있을 줄 알았더니 빨리 나왔네요. 아무 일 없이 전화기를 안 들길래 오늘은 그냥 통과가 되나? 이상하다. 변호사들이 여기에다 항의를 했나? 그랬더니 아니야. 항의도 안 들었고. 누구 만나냐? 야스쿠니 가냐? 야스쿠니 신사. 그리고 이제 그 일정표에 이름이 나오니까 그건 뭐 하는 거냐? 이제 숙소는 어디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디 가셨다고? 이기자. 그대로 그 단결. 예. 그렇구나. 단결. 뭐 있어야 돼서. 네. 그때 나는 연락하고 갈 때 있군다. 단결. 이것도 되네. 기본 여러분 일하시기 이달 때. 잘 오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판 다 살고. 감사합니다. 배국도 도와주시고. 변호사님들하고 양씨 네. 여러분들 너무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반대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언제까지라도 끝날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공편이네요. 아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기 맞네. 그러면 같이 촬영을. 천천히 천천히. 그 심정을 말하라면 재판관 얼굴을 가서 딱 제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말도 안 하고 일어나 나가는데 와 저거 뒤통수를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 데 같으면 뒤통수를 뭘로 가서 그냥 던져서. 때렸으면 손아볼까. 또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왔었는데 오늘 이 재판은 정말 응? 일본 정부와 일본 법에서 이렇게 응? 일본 법은 이렇게 합니까? 사람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뺏어다가 이 일본 정부에서 죽여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야스쿠니 신사에 왜 막았다 묻어놓고 내놓지도 않고 우리를 우리의 사는 인생을 압니까? 유족들이 호소하다 보면 적어도 사람인데 뭘 어떻게 좀 응? 움직이겠지 했네. 움직이기는커녕 더 돌처럼 붙여 아이고, 굳어가지고 뭐 더 나쁘게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판결할 때 이렇게 3분도 안 있었죠? 아 5분만 됐는데. 이거는 어머 너무 기가 막히고 뭐 탁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 못 보지. 네. 어떻게 보지. 생겼는지 몰라요. 이쪽을 보다 보니까 나가더라고. 응. 그러니 얼마나 보네요. 우리 아버지 뺏어다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미안한 생각은 없어도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애. 진짜 어? 진짜 자기네가 우리 유족들 살아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러니까. 반성. 아니 우리를 도와주진 않아도 반성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로라도 에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어? 부모 에이. 없이 에이. 그 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뭐 패소했다는 그 설명을 해야 설명할 거 없잖아. 분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들어간 거야.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계셔서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은 진짜 마음속에 머릿속에 항상 가슴에 있으니까 그래도 내 딸이 저 이승에 있으면서 내에 대해서 애쓰고 있다 하고 알고 계실래나? 아, 아시겠죠. 아까 우리 끝나고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 같이 울었어요. 아, 비가 왔다고 그 얘기 왜 안 했어? 우리 아버지도 억울해서 아이. 오늘 눈물 흘리고 계시다고. 우리 유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비 오는 날 행사하면 부모들 눈물이라고 하지. 아유. 일 가망은 없죠. 그 사람들하고 뭐 진짜 우리나라 속담 말로 결안으로 바위치기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래요. 내가 죽어야 끝이 나지. 언젠가 내 살아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뺀다면 기쁜 일이고 안 빼준다면 내가 죽어야 끝이 난 거예요. 죽은 후 죽음말로는 모신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밑에 있는 거잖아. 70년이 넘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해방 안 됐어요. 난 그런 심정으로 해요. 빼가 없어요. 아, 그래. 이게 다 부산 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 저 정면에. 어. 크다. 아, 가기 전에 뱃속에 있던 제가 8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죽기 전에 제 소원은 아버지 이름을 빼고 야수꾼이에서 빼고 유골도 찾고 그러고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을 종종 만납니다. 학생들에게 왜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사과하고 싶지 않아서라고요. 피해 당사자들과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성찰할 준비도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 할머니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정말 소용없는 일일까요?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일본이 바라는 것처럼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세상을 모두 떠나면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될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친다고 한들 바위가 깨지는 일은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계란으로 바위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처음 재판을 시작한 뒤로 마주한 21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재판의 승패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기록으로서 이 모든 시간을 남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슬프지만 이미 많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이런 일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역사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기억하고 연대해달라고요. 여러분, 유족들과 함께 역사의 증인이 되어 야스쿠니 신사 강제 합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